자, 오늘 코스닥만 많이 오르고 코스피는 혼조 양상이었는데 내일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? 일단 뭐 이번 주는 뭐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가 네.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가 해결돼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당분간 관망세가 좀 유지될 걸로 보이고 보합권으로 공방이 좀 예상이 된다. 뭐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올 것 같고요. 이제 2분기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실적들은 되게 대부분 전망치들이 좋기 때문에 뭐 지수 하단은 좀 받칠 거로 예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등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16일 미국 시간으로 이제 16일에 FOMC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아마도 뭐 사실은 기존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네. 뭐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지만 네.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 그렇게 큰 움직임보다는 네. 뭐 종목별로 뭐 이쪽 쪽 섹터별로 좀 돌아가는 순환매 장세가 당분간 유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비슷한 흐름입니다. 관망세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별 순환매 전망을 해주셨는데 종목별로는 혹시 어느 쪽을 좀 보면 좋을까요? 뭐 원전주가 한번 갔다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친환경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신재생에너지 쪽이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쪽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. 이런 쪽이 한번 더 움직일 것 같고 바이오 섹터도 지금 여전히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쪽도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역시나 좀 그동안 많이 쉬었던 네. 업종들 신재생에너지나 바이오 쪽을 좀 관심 가져보시라는 의견 드렸고 그러면 코스피 예상 지수 밴드까지만 확인하고 네. 네, 아마 지난주랑 좀 비슷하게 이제 밴드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빠지더라도 한 3,220 정도는 지켜줄 것 같고요. 그 올라가더라도 3,270은 좀 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이 거의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네. 사실은 한 3,270 정도 선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위아래로 좀 짧게 좀 네. 전망을 해주셨습니다. 여러분 여기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까지 사장님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